회장을 여기 계세요? 아, 먼저 얘기했잖아. 반갑습니다. 회장.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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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안개가 아니었으면 쫙 보면 좋은데. 아주 너무 오가판 탕이 기차 막혀. 그래요? 사람들 밖에서도 와요? 그 사진부터 보내드려야지. 네. 어제 내가 한 바퀴 돌았어. 어제 돌았지. 네. 자, 이게 어제 한 바퀴 돌은 거예요. 오갑산에 이렇게 단풍이 지금 버섯도 이제 가지 버섯도 이렇게 나고 가지도 또 먹어요? 아 좋지요. 요게 요거는 생강나무 군락지고요. 네, 생강나무. 네, 생강나무 이게 이제 지금 어제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다녔거든요. 이게 이제 오갑산에서 동네 들이다 보는 근데 안개가 껴서 좀 덜 나왔어요. 회장님이 그냥 아주 형 그 산을 타시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 그것도 이 동네 노인 회장님이 나는 자연이다 출연한 사람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아, 여긴 동네 사람들 들어오세요? 많이 늘어요. 많이 늘어요? 네. 오 그러시구나. 네, 제가 네. 제일 처음에 회장 본 해가 네. 83년도에 제일 처음에 회장을 봤거든요. 네. 제가 제일 처음에 회장 볼 때가 83년도. 네. 그러다가 지금 언제 주민등록상 가구가 60가구고 점동에 넣은 데가 여기밖에 없네. 아, 근데 주민등록 없이 온 가구가 또 있어요. 네. 또 네. 그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리세 네. 내고 네. 같이 동참해서 사는 분들이 네. 합치면 74가구예요. 어, 그렇지 74명이에요. 네? 그래서 74명이라고 렌트가 가구가 네. 야 여기 대단하네. 네. 풍성. 제가 저 보훈처 국가 유공자입니다. 저 보훈처가. 네네. 지난번 뵀습니다. 네. 마을에 간 경계가? 네. 저 이 땅 경계가 여기서부터 밑에 밭하고 네. 이게 경계인데. 얼마나 샀어요 땅이? 그 규모가? 이게 전체가 지금 이제 저희가 산지 전용 이게 임야예요. 네. 그 산지 전용화가 내기를 900. 900평방미터 약 300평 정도를 냈거든요. 예, 마을에 반을.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래야 권폐율도 좀 나오고 네. 그럴 것 같아서 네. 바로 이제 요 부지거든요. 네. 요 인쪽에. 좋습니다. 예. 근데 이 길도 사실은 마을이랑 땅이에요. 아, 네. 우리 마을 땅인데 예. 그 길은 뒤에 해놓고 네. 나머지 부분만 지금 네. 이게 뭐예요? 이게 하수도, 상수도인가요? 상수도. 네, 상수도도 올라가고 시점은 여기 200명이 산다고 보면 200명당 하나를 떨궈야 돼. 그게 시점입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는? 네. 제 입장에서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보다 시골 땅값, 서울, 저희 중심지 땅값이 훨씬 더 비싸죠. 물론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래서 그것을 항상 제 머리에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부모님이 누구나 똑같이 해드려야 되지. 누구는 되고 안 되고 나눠죠. 그래서 항상 머리에는 뭐예요?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있는 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게 제 현실적인 입장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저희 마을이 지금 저기 간이상수도죠. 마을에서 운영하는 간이상수도로 운영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때 27가구가 물을 먹었어요. 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60가구 정도가 물을 먹다 보니까 수량이 딸려요. 하루에 저 끌어올리는 양이 17톤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가구를 갖고 60가구가 먹자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넓은 땅을 다 파가지고 하수구를 다 모? 사실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수가 안 모여요. 100톤을 만들었는데 하수가 20, 30톤이야. 이게 돌리지를 못해. 하수가 변동성이 커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뭔 얘기인지 알아? 건설비는 어마어마한데, 실제는 유지 운영비도 엄청나거든요. 이런 일도 벌어져가지고 내가 한번 따져봐야 돼. 네네네. 다시, 예, 그러시고요. 네. 아니, 이거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방법이 달라요. 그 얘기를. 그, 두 가지? 예, 그 두 가지. 수도와 하수도. 그리고 네. 이제 마을에 관인데 네. 마을에 관은 알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납니다.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아세요. 아까 제가 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따지냐면요. 여기서 요만큼 늘리는 것도 못하게 해요. 실제는 안 움직이세요.
노령화가 어떻게 80, 90대 누면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 마을회관까지 오시는 게 정말로 힘드신 분 부락을 내가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해서 마을회관 온다? 거의 마을회관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마을회관은 운전해서 와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써요. 그거는 제가 다른 동네에 가봤는데요. 이장님, 어느 동네 갔는데 이장님이 너무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 이장님은 나이 드셔서 이제 이렇게 마을회관도 잘 만드셨으니 여기 쓰시죠? 어떻게? 나는 안 가요? 왜 안 가세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나는 그 마을회관을 이렇게 해둬요. 그러나 나는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영역이 여기 저 매일 여주 시내로 나온다 그러시죠? 이장님도 똑같으세요. 점동에 가서 노시지 여기서 안 노십니다. 친구들이 다 점동에 있어요. 어? 이게 영역이 아니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누대를 사셨던 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적응하신 분들만 마을회관에 쓰실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내가 마을회관을 해드리는 자꾸 이렇게 정비해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해드리는 거지 사실은 이분들이 계속 이 마을회관을 쓰실 거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전원주택 들어오시잖아요.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면별로 다르고 동별로 다르래요. 그래서 또 마을별로 달라서 다른 게 우리 모양이 얼굴 모양이 다른 것처럼 그냥 이게 인생이 다르거든요. 이것을 함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다르지만 함께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공존할까 이게 이제 저희 고민입니다. 마을이 시장으로서는 310개가 있으면 동네 1억씩 나눠줘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310억을 어떻게 마련하지가 제 고민입니다. 그럼 이게 27개면 여기에 면장님께 딱 드려요. 그럼 이 동네 일은 이장님과 면장님이 상의하셔서 해결하셔야 돼요. 제가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할리 오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